박빈양 씨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군요.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. 기름은 제대로 들어가는지 매우 어색하네요. 세차장 알바로 옮겼네요. 표정이 만만찮네요. 손바닥에 딱가리가 생겼네요. 짜장면 배달까지 하네요. 어쨌든 직장은 잘 구하네요. 이제는 먹구름이 두 개나 흘러가네요. 집을 사고까지 나네요. 도저히 안 되겠네요. 장고에 빠졌네요. 저건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나타난다던 그 백여등이네요. 잔머리가 돌아갔네요. 그렇네요. 열공하네요. 머리 흔드는 것 보세요. 각오가 대단하네요. 멈췄네요. 난이도 때문에 바보네요. 이건 또 뭘까요? 이상한 짓 하네요. 늘게 다시 돌려봐야겠네요. 사전을 뜯어먹네요. 정말 열공하네요. 80대 1을 뚫고 합격했네요. 축하해야겠네요. 이 사람들은 불합격했네요. 출근했네요. 미소가 장난 아니네요. 우체국 껄쩍녀들이 물렸네요. 문제네요. 실적이 소낙비 같이 떨어지네요. 피할 데가 없네요. 선배 그림자를 밟았네요. 잘못했네요. 손님 그림자도 밟았네요. 더 잘못했네요. 박빈양 씨 정말 우체국 생활 못하네요. 귀여운 선배가 왔네요. 막 때리네요. 박준영 씨 드디어 슈퍼맨 됐네요. 멘토링 약발 잘 받았네요. 멘토링.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네요.